최승업 견지하시며 번역이 나와 있죠. 온 시방의 최승한 업으로 두루 아시며 최승업이라는 것은 가장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훌륭한 것을 최승업이라고 합니다. 이 승자는 훌륭할 승, 수승할 승, 가장 훌륭하신 업을 가지신 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업용. 업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나 사업만 업이 아니라 일거일동이 다 업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불교에서 삼업이라고 말하죠. 삼업. 그것도 하나 업이라요. 죄업을 짓고 악업을 짓는 것만 업이 아니라 모든 우리 일거수 일투족이 다 업이라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삼업이라고 합니다. 몸으로 하는 행동을 신업이라 하고 입으로 하는 말로 하는 그 행동을 구업이라 하고 생각으로 하는 그 행동을 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범부 중생들은 나쁜 짓을 하니까 나쁜 짓 하는 것은 그건 죄업이라 하고 또 나쁜 그 최악의 짓을 하면은 악업이라고 하죠. 이것과 반대로 죄를 짓지 않고 복을 빈다면 그건 복업이고 이건 악의 세계고 이건 선의 세계. 선은 이제 복업이고 악업이 아니라 그건 선업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 업을 지어가지고 과보를 받는 것을 업보라고 해요. 업을 지으면 그 업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여러 국민에게 숭앙을 받으면 그건 좋은 결과고 만약에 좋은 일을 못하고 국가와 민족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짓을 하면은 그 죄업을 받잖아요. 감옥소에 가든지 하는 그것은 악업이겠죠. 죄업이겠죠. 그러나 선악의 업 외에도 또 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무기업도 있고 부동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도를 닦는 것도 업이라요. 도도 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도업. 사업이나 직업도 업이지만은 수도하는 사람도 도를 닦는 것도 도업이라 하고 부처님과 보살이 되어서 우리 중생계에 무궁무진한 그러한 그 불가사의한 친통력과 자비와 지혜와 광명을 베푸는 것도 업은 업이다 해서 기신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사이 업. 부사이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최승업은 바로 도업과 부사의 업이겠죠? 원칙은 부사의 업이라야 최승업이라야. 부사의 한 업이 바로 최승업이라야. 도업은 부사의 업에 대하면 좀 떨어지죠, 격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최승업의 일부분으로는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이 세상에 제일 가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그러한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게 깨달으신 그런 대각, 정각을 얻으신 거기에서는 모든 신구의 삼업이 다 좋게 나와요. 나쁜 사람들은 말도 나쁜 말하고 생각도 나쁜 생각하고 하는 짓도 나쁜 짓을 하지만은 도를 깨달아서 가장 위대한 최상의 부처가 되신 분은 일거일동이 중생을 위해서 하고 가장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제일 훌륭한 그런 업용을 가졌기 때문에 부사의 업을 가지고서 우리 중생을 구제하고 교화를 하시는 게 그게 최승업이라요.
변지라고 하는 것은 두루 안다 말이죠. 부처가 되면은 뭐가 특징이냐면은 두루 아는 거요. 세상 일도 알고, 출세관법도 알고, 세관법, 모든 미래사도 다 알고, 과거, 현재, 미래, 시방 삼세의 모든 일을 다 두루 알고, 또한 이와 사에 대해서 두루두루 다 잘 아시죠. 이사. 현실과 진리의 세계까지 다 두루 다 아는 거. 그걸 변지라고 하면, 부처님의 별명이 변지라고. 변지. 바르게 알았다 해서 또 정변지라 가이다. 그냥 변지라 아니다고 정변지. 크게 깨달은 사람은 대각을 하고 정각을 한 사람은 아는 게 뛰어나야 되지. 아는 것이 없으면 뭐 부처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두루간다. 이렇게도 썼습니다. 이 변자는. 이렇게도 쓰죠. 정변지. 열애응공 정변이라고 나오잖아요. 두루하신다.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모를 것 없이 모두 다 아신다. 그래서 암경에 보면은 부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부처님은 일체 지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또 일체 각자다. 각자란 말이 부다죠, 부다. 불타란 말이 불타를 번역하면 각자라고 번역해요. 불타, 부다. 인도 말로는 부다라고 그래요. 부다란 말이 바로 각자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모든 것을 다 깨달아지는 분. 이게 바로 부처님이요. 우리말로는 이것이 부처님이라고, 우리말로는 부처라고 하죠. 부처라고 하든지 인자를 놓든지 그게 바로 변지. 변지라는 것이 바로 일체 지자 일체 각자의 뜻이라요. 모를 것이 다 안다. 그래 천상의 세계도 다 알고 인간의 세계도 알고 지옥의 세계도 알고 아수라의 세계 무슨 성문의 세계, 연각의 세계, 보살의 세계, 정신계, 물질계 할 것 없이 모두 다 투로 아신다. 또 색이 색 무의 자재. 부처님 몸은 특수하잖아요. 이 세상에 날짜부터 몸에서 금빛 찬란한 황금색. 부처님은 흑인종이 아니잖아요. 황인종이지. 색깔로 본다면 백인보다 요즘은 백인이 세계를 지배하지만은 부처님은 황금색, 순금색 그런 그 아름답고 미묘한 그 색깔, 색깔은 우선 몸에 대한 색상입니다. 몸도 보통 사람보다 최대 2인 중에 가장 미인이 부처님이거든요. 30 이상 80종호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부처님이라서 그래서 색이란 색이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다는 보통 사람들은 색에 걸리는 게 있지만은 부처님은 색에도 걸리는 것이 없어요. 비록 아름답고 묘한 색을 가졌지만은 아름답고 묘한 색에 걸려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색 우예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부처님의 몸이라고 해서 육도 만행, 만 가지 행과 만 가지 덕으로 이루어진 몸이며 불가 사이한 훈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록 미묘한 색깔이 있지만은 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모습과 하나의 좋은 그런 미호가 끝없고 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무예라고 한다고 원효대사는 그렇게 해석을 했죠. 색이면서 걸림이 없다. 우리 사람들은 색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잘난 사람 잘났다고 의시되지요. 그러니까 바람 잘 피우는 사람은 잘난 사람들이 더 남자간 여자간 바람 잘 피우거든. 못난 사람은 피우려도 피울 수 없잖아요. 그것도 색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고 하는 거. 부처님은 비록 그렇게 잘났지만은 뽐내지도 않고 색에
걸림이 없어. 걸림이 없다는 것은 자제하다는 겁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색. 부처님은 색깔은 가장 미묘한 요색. 또한 가장 아름다운 이색. 이런 게 있지만은 부처님은 여기에 마음이 거기에 끼어들어 가지고 걸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부처님은 몸은 크게도 나타날 수 있고 작게도 나타날 수 있고 우주에 꽉 충만하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예요. 무예란 말은 걸림이 없다 말. 이런 묘색과 미색을 갖추었지만은 또한 묘색과 미색에도 걸리지 않고 신체 모든 면에 대해서 신체뿐 아니라 물질 모두에 대해서 걸림이 없다 해서 색 무예자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재란 말은 자재가 바로 자유한 뜻이죠. 무예나 자재나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자재가 무예죠. 사실은 남에게 애속되면 자재가 아니죠. 구속을 당하면 자재가 아니고 남에게 애속을 당하지 않고 구속을 당하지 않는 것이 자유자재라요. 자기가 스스로 있으니까. 타재가 되면은 남한테 남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타재의 반대말이 자재요. 일본 여성은 취직 가면은 성까지 바꾸잖아요. 남자성으로. 그게 어디가 자재겠어요. 한국만 못한 거예요, 사실은. 다른 나라도 그렇죠. 여자가 결혼해보면 남자성을 따라버리니까 그건 자제가 아니라 남에게 예속된 예속물이지. 타제가 되어서는 안 돼. 그냥 종, 노예 또는 것이 저 품팔이 그것들은 다 타제거든. 자기 스스로 존재해야 남한테 구속과 속박을 예속을 당하지 않는 게 자제라요. 그러니까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하시 하사 구세대비자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가장 대비자라. 거기까지가 불부입니다. 그분에게 귀명을 한다. 온 시방세계 여기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말하지 않고 시방만 말을 했지만은 어떤 다른 논에는 3세를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3세를 과거 현재 미래 이 3세를 말을 하나 시방을 말을 하나 그건 의미는 같은 겁니다. 공간적으로 말하나 시간적으로 말하나 그건 같은 거고 구세대비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풀어주시는 구세주 부처님의 힘은 가장 대비가 제일 근본이라요. 대비 대자대비란 말 쓰지요. 모든 중생을 대자대비한다. 징일 아함경에는 범부와 성인들의 힘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여섯 가지냐 하면 어린애는 우는 것으로 힘을 삼는다. 어린애는 말을 잘 못하니까 울어야 되잖아요. 울어야 젖도 주고 울어야 깎아도 사주고 우는 것이 어린애들의 무기죠. 힘이죠. 여자는 그 지네를 썩을 대는 것, 바가지를 긁는 것도 여자의 힘이라고 아함경에 나와요. 바가지를 가끔 긁어야지 안 긁으면 남자가 너무나 외면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의 그 성을 내는 것이 힘이 된다고 했고 먼저 바가지를 긁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 또 사문이나 출가 사문, 바라문들은 인욕을 하는 것, 인내하고 참는 것이 힘이 되고 그래서 항상 남에게 하심 공경하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나라의 임금은 교만하는 것으로 힘이 되죠. 그저 용어 눈물에도 그 방언이 교만을 좀 하죠. 어젯밤에 어젯밤인가 아랫밤에 보니까 대단히 교만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이 있으면 권력 때문에 교만하는 그것을 힘으로 무기로 삼잖아요. 아라한들은
전신전력으로 도를 닦는 그 전정으로 힘을 삼아서 자기는 항상 노력을 하는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는 아라한들은 전심전력하는 것이 힘이 되고, 부처님 세조는 대자대비, 대자대비로 힘을 삼는다. 그래서 대자대비한 그 마음을 가지고 만중생을 구제한다는 그것을 징일 아함경의 여섯 가지 힘 가운데 부처님은 대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효대사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죠. 거기까지는 불보의 규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보입니다. 그 피신 최상이신 법성 진여해와 이 토를 이렇게 달면은 틀렸어요. 법성 진여해와 이렇게 하면은 밑에까지 무량 공덕장까지 법보로 본 거죠. 그건 두 가지로 보기는 하나, 원칙적으로는 법성 진여해에다가 띄어야 돼요. 법성 진여해까지가 법보요. 그렇게 보려면 법성 진여해와로 토를 달아야 되겠죠. 급히 신체상이라는 것은 저 미급자, 미저모모 체상이라는 것은 저몸 체상은 바로 부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성불한 부처님의 몸에 갖추어져 있는 법성 진여해, 법의 성품 진여 바다. 그게 바로 마음자리죠. 마음을 표현할 때 법성이라 하이다고 진여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두 글자가 다 마음을 가리킨 겁니다. 법성이라는 말이나 진여라는 말이나. 법성이라고 할 경우는 우주만법의 본성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침조 만유라. 불교에서는 이걸 말하죠. 침조 만유론. 마음이 우주 만유를 창조했다 해서 침조 만유 그 말에 입각해가지고 우주 만법의 본성이 된다 해서 마음을 법성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진여라고 하는 것은 마음자리가 항상 허망하지 않고 진실하기 때문에 진이라고 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어느 곳에나 변함없이 항상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걸 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이라는 것은 불허망, 허망이 아니라는 뜻이 되고, 여란 말은 불변역, 변하지를 않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불변역. 변역이라고 발음을 역으로 합니다. 항상 똑같은 자네. 천지 개벽을 수 억만 번 해도 허공은 변함 없죠. 허공은 그대로 있잖아요. 허공까지 무너지는 수는 없죠. 천지 개벽을 해도. 지구가 파멸이 된다 해도 허공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허공은 천지개벽 이전이나 천지개벽 이후나 천지개벽 할 때나 똑같죠. 그와 같이 마음자리가 항상 똑같은 것. 인심은 조석변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생각이지 마음의 본체는 아니라요. 마음의 본체는 중생이 되어도 변함없고 부처가 되어도 변함없고 지옥에 가도 변함없고 천국에 가도 변함없고 극락세계에 가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대로요. 그래서 그걸 진여라고 한 거예요.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속 알맹이처럼 항상 참되다 해서 그것을 마음을 진여 두 글자로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법성 진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본래의 마음자리를 법성 진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다의 자는 물바다, 불바다 가장 높고 크고 끝없는 것을 표현할 때 바다라고 표현하죠. 거기까지가 법보요. 여기 토대로 하면 밑에까지가 법보로 나가는데, 원래 다른 번역을 본다면 여기까지가 법보로 보는 게 가장 맞습니다. 법성 진여에까지는 법보에 규명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무량 공덕장 여실 수행 등 이 두 규절은 승보에 해당돼요. 한량 없는 공덕장과 또 여실이 칠답게 진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무리들에게 규명을 합니다. 그분에게 목숨을 바쳐서 규우를 하고 그분에게 감사를 올리고 이 기신론을 쓰게 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저기는 기신론이 번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양나라 때 번역이거든. 중국 남북조 시대에 양나라 친재 삼장법사가 번역을 했고 그 후에 당나라 때 칠차란다 또 번역이 있는데 그 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보면 내 말이 틀림 없는 게 증명이 되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의변 덕장 승이라고 여기다 딱 승자를 붙여버렸어요. 무변 덕장성은 여기서는 무량 공덕장이라고 나오죠. 무량 공덕장이라고 하는 그 문구가 당나라 번역에는 무변 덕장성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법보가 아니라 성보라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양나라 번역이고 양시대 양대 번역이고 지금 것이 양나라 때 번역한 겁니다. 진재삼장 거. 이것은 이제 당나라 번역이요. 당대 당나라 칠차란타가 번역한 거. 기신론이 두 가지 번역본이 있어요. 여기는 틀림없이 이렇게 성자가 나오잖아요. 우변 덕장을 가진 그런 스님들께 우변 덕장 승이 여실 수행한다는 거. 여실 수행이 제일로 중요한 거죠. 여실 수행 나가서는 저기서 저 경전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보성론에도 나오는데 보성론이라는 논에도 보살이 도를 닦는 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여실 수행과 불방일이다. 불방일, 방탕하지 않는 것하고 또한 여실 수행하는 것. 도를 닦는 데는 이 두 가지가 제일이죠. 불방일하고 여실 수행. 도를 닦는 데는. 그런데 불방일은 지금 생략하고 여실 수행만을 말했죠. 여실 수행하는 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무리들, 그러한 분들께 규명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삼보에 규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 용령 중생으로 제2사 사집하고 기 대승정신하여 불종 불단군이다. 요 네 규절은 이제 기신론을 쓰게 된 술론 이유를 밝힙니다. 논을 저술한 이유를 밝혀요. 그런데 이렇게 쪼개서 분류를 해야 할 건데 이렇게 같이 한 것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앞에 무량 공덕장 여실 수행 등까지는 삼보에 규유하고 존경해서 규삼보하옵고 하는 그 뜻이고 삼보에 규유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위용령 중생으로 하여금 의심을 제거하고 삿된 집착을 버리고 대성의 바른 믿음을 일으켜서 부처의 종자가 깨달음의 그 종자가 이 세상에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신론을 짓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용령 거부터는 기신론 짓는 이유를 밝힙니다.
이 밑에는 이제 여기 쭉 밑에는 귀신론 짓는 이유를 밝히는데 해당이 되는 문구라요. 사람은 이 세상에 의심이 많죠. 의심이 없으면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있다 보니까 우주의 진리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유물론 학자가 있는가 하면 유신론 학자도 있고 다월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월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일월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 뭔가 석연치 않기 때문에 의심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잘 몰라가지고 학설이 분분하고 여러 가지 주장이 다 다른 것은 의심 때문에 그래요. 대승법에 들어가는데도 의심이 있어요. 이 마음자리는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잘 확연히 모를 때 의심이 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게 진짜 마음인가? 본회대사는 그 의심을 대승법을 구하는 자에게 의심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법에 대한 의심이고 법문에 대한 의심이다 하고 법문에 대한 의심은 수행에 장애가 되고 법에 대한 의심은 발심하는 데 장애가 된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그렇다면 법에 대한 의심은 법의 종류는 하나인가 그렇지 않고 많은 것인가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되지요. 일반 중생들은 만약에 그게 법의 자체가 하나라면 하나뿐이지 다른 법이 없어야 할 거란 말이지. 다른 법이 없다면 중생도 없는데 보살이 누구를 위해서 홍설을 큰 원을 세우고 큰 수행을 할 거냐 말이야. 문제 아니요? 하나인데 하나라면 또 만약에 또 중생이 많은 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 일체가 아니다 말이야. 일체가 아니니까 피아가 서로 우라가 다르다 말이야. 나의 주관과 객관의 우라가 각각 다른데 어떻게 나와 똑같이 동체 대비 박의 그 동체 대비 나와 같은 대비심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말이야.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동체 대비도 보살이 필요한 건데 자기 몸과 똑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심에 대한 종류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뜬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중생들의 아집하고 법집이 다 사집이라요. 이것들이 전부 다 사집에 해당돼. 그러니까 불교를 믿고 불교를 받들고 불교 수행한다 해도 이걸 못 떠나고 있으니까 사실은 사집 속에 있는 거지요. 그런 사전 집착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니까 대승 귀신론을 써가지고 대승 귀신론을 지어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문점, 법에 대한 의심 많은 것인가 또한 하나인 것인가 법문에 대한 의심 그것을 다 제거하고 사전 집착을 다 버리게 하고 대승의 바른 믿음 아까 내가 말했죠. 대승의 바른 믿음을 일으켜서 부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대승 귀신론을 썼습니다는 그거지요. 대승의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대승법을 제대로 믿는 거죠. 지국대사는 여기 대해서 여섯 가지로 믿음을 다 말했어요. 영자지, 뭐 상사지, 수분지, 뭐 분징지, 그 육직과 같이 육신을 말했습니다. 귀신론에서는 사신을 말했죠. 믿음에 대해서 네 가지 이유. 사신.
삼보를 믿고 또한 진리를 믿고 여러 가지 믿는 네 가지. 저것은 저 밑에 가서 나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거기까지 해서 기신론을 짓게 된 동기가 바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중생의 의혹 제대로 잘 알지 못한 의심을 버리고 아집과 법집 그릇된 집착심을 다 버리게 하고 바른 대승의 믿음을 대승의 그 최상용 삼대에 대한 네 가지 믿음에 대한 그러한 바른 믿음을 일으켜야죠. 그게 바로 기신이죠. 그래서 세상에 불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삼복계 규율을 하고 이 기신론을 지켜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서론이죠, 지금. 서론이고 본론은 아직은 이 다음번에 나옵니다. 본론은 다음에 이제 내일 할 부분이 본론입니다. 그만합시다.